전의 대결은 N 추수레전에 등장하는 고등학교 이타도리 유지와 N이 원펀맨에 등장하는 괴인 치매왕과의 승부가 되겠습니다. 이타도리 유지는 료맨 스쿠나의 손가락을 삼켜 특급 주물이 된 이름으로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기 이전에도 스피드나 괴력은 인간의 초월한 정도였고 스쿠나의 술식을 습득하여 본인의 잠재된 술식까지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 번의 타격으로 두 번 가격하는 경전권과 흑석, 만자차기 등을 사용합니다. 심해왕은 바다의 깊은 곳인 심해에서 왕의 자리에 오른 괴인으로 재해 레벨은 귀급에 해당되며 인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시체 능력을 가졌고 A급의 여러 히어로부터 S급의 히어로까지 이긴 전적이 있으며 비를 맞거나 물속에 있으면 더욱 거대해져서 파워와 스피드까지 증가합니다. 인간을 초월한 고등학생 이타도리 유지와 해인족을 다스리는 심해왕과의 승부는 누가일까요?